와보세요. 아니 그것도 뭔데 뭔데 자꾸 뭔데 불고 그러지. 부부라면 누구나 이런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결혼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했어 그래. 아이 참. 아이고 참 이쁘게 차려놨다.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사장님, 사모님, 촛불 한번 끄시죠. 그래. 하나, 둘, 셋. 올해로 결혼 50주년. 노부부는 손꼽히는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 검은 머리 파뿌리 되실 때까지 100년 회로하신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비결할 게 뭐 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내 마누라가 최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인자, 그동안 나하고 여태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응? 그리고 사랑해. 그 비결은 바로 닭살 서러울 만큼 애처가인 남편 덕분이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찾아든 한 여인. 뜻밖에도 얼마 전 금혼식을 치른 사모님입니다. 점잖은 사모님이 이 시각에 호텔을 찾아든 이유는 뭘까? 여보! 당신! 당신 저렇게 나한테 이래! 결혼 50주년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뜨거운 바람을 피워? 아니라고요! 오해라고요! 여보! 누구야? 대체 어느려면 바람핀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마음대로 해보시오. 아내가 바람이 났다며 노발대발인 남편과 달리 아내의 태도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오해였던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장롱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놀란 건 아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체 부부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사장님. 놀랍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부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김계사 차례가... 자네가 왜?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주제도 모르고 사모님께 연정을 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아니라니까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그러니 다시 못해. 안 된다. 자네를 전해주십시오. 사모님 대신 제가 맡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이것들이 정말... 소문난 인꼬부부의 사랑과 전쟁,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젊은 운전기사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모양처인 사모님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유, 사모님 오셨어요. 그래. 내가 말한 건 준비했는가? 그럼요. 누구 말씀이신데? 제가 무역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북극여우 앞놈의 그것입니다. 뜻밖에도 이것은 무속에서 은밀하게 사용된다는 북극여우의 신체 일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무엇을 쓰는 물건일까? 이 물건이 그렇게 영웅하다 이거지? 아유, 그럼요. 사모님,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아나도 애인이 생긴답니다. 이 사람도 참... 다름 아닌 애인을 만들어준다는 부적이라는데요. 사모님, 원하시는 물건은 찾으셨습니까? 그래, 오늘 일은 사장님한테는 비밀이야. 그거야 당연하죠. 일단 써봐야 유용한지 알겠지? 기대하겠습니다. 김 기사는 사모님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기사가 설레는 얼굴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훌훌 벗어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뒤를 이어 이곳에 나타난 손님은 다름 아닌 사모님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시끄러워졌어. 여보, 조금만 용서해주세요. 괜찮은 됐어요. 됐다, 진짜 아니에요. 말 말고. 자, 야, 도장 찍어. 사람 좋던 남편도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그 일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못해요. 난 절대 이혼 못해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미국에 있는 아들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바람 났다고 사실대로 말할까? 여보, 제발. 저, 김 기사, 나 좀 보세요. 말 좀 해봐. 자네가 왜 그 방에 있었던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사모님. 저도 사장님 뵐 낯이 없습니다. 긴 말 말고 내려놔. 그 사라져 꼬도 보시니까. 가요. 가요. 사장님, 건강하십시오. 김기사! 김기사! 당신도 당장 나가! 난 못 가요. 난 절대로 못 가요. 난 하늘의 맹세 고함하다고요, 여보. 더 이상 나 이런 거 계속 지켜봤다가는 나 혈압 올라 쓰러질지도 몰라. 어? 당신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여보. 애타게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사모님은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사모님. 현금은 고작 몇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눈에 띈 것. 다름 아닌 식당 종업원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요. 네. 여기요. 예, 예. 무슨 문제 있나요, 손님? 집은 왜 없지? 간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릴게. 아유, 자네였구만. 내가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사모님! 뜻밖에도
식당을 찾아온 까다로운 여자 손님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정부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가지고 왔어? 사모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저, 자네가 날 좀 도와줘. 저 우리 남편한테 가서. 근데요, 생각이 심하시네. 아직도 사모님 자시나? 자네, 갑자기 왜 이래? 그러게요.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모님. 아니지. 내 사모님이 아니지. 아줌마. 아줌마? 음식 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어디 식당 일 하겠어요? 이따위로 하면 어디 밥 벌어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부의 옷차림이 예사롭지만은 않습니다. 이 반지, 이 팔찌, 이 옷, 이 목걸이, 귀걸이 다 내 거잖아. 내놓으라고, 내놓으란 말이야. 내놔. 하루아침에 가정부에게도 괄시를 당하는 자신의 신세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사모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체 사모님이 없는 사이에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 밤 사모님이 쫓겨난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자가용을 닦고 있는 남자, 바로 김 기사입니다. 김 기사.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어디라고 뻣뻣스럽게 얼굴 들으려? 어? 이 사람이 왜 아직도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 아, 사리 아저씨가 한 번쯤 실수했을 때인 거지. 저, 다신 여기 나타나지 말고 꺼져. 여보! 제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줘요. 아줌마, 여기 저 불청객이 왔으니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줘서 보내요. 네. 여보. 여보. 사모님,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세요. 그러게, 좋은 말로 하실 때 가시지 그랬어요. 바람 피우신 건 사모님이시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사모님께 연정을 품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바람 피우신 건 사모님이시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밥을 안 줄 거야. 날리게 만든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처음에는 그저 그녀가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바람을 피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둘러싸고 남편은 물론이고 가정부며 운전기사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얼굴을 싹 바꾼 것이 어딘가 석연치만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모님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좀 잡아가 주세요. 설정 씨?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서해 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 사람들을 잡아가라니까요. 저를요? 저요? 서해 가서 말씀하세요. 경찰에 붙잡힌 것은 다름 아닌 신고자인 사모님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내 잡아오냐고요? 진정하시고요.
대체 왜 이밤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셨어요? 그게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내가 이 사람 부인이라고요. 예? 아니, 신고자분, 이 말이 사실이세요? 이 사람이 뭐 집사인 건 맞는데 바람피다 쫓겨나가지고 완전 남이나 다름없어요. 무단 주거 침입으로 천월. 그럼 두 분 이혼한 사이세요? 안 했어요. 저 양반은 도장을 찍었는데 난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주거 침입은 성립하지 않고. 혹시 없어진 물건 있으세요? 네? 아직까진 뭐 없는 것인데. 그거 찾아보면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왜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했던 걸까? 이제 제가 죄 없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제 차례죠. 형사님, 저 사람들 싸그리 다 사이죄로 고발하겠어요. 전부 다 감방에 쳐 넣어주세요. 사기죄로 세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남부럽지 않은 이 인꼬부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응? 자, 우리 저 건배합시다. 미안해요, 여보. 이런 걸 가지고. 괜찮아. 미안해요. 그만해. 괜찮아. 자. 여보. 근데 아까 왜 그랬어? 뭘요? 내 바지에 술 쏟았자. 실수였어요. 노망났어 이 예쁜애야.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어디 요양병원에다 알아줄까? 이것이 애처가로 알려진 남편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여보, 시계 마시죠. 당신 이거 손실 물렸나 보네. 여보, 미안해요. 싱겁게 부탁해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말이야. 물하고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수고했어. 들어가게 네, 사모님. 네. 사장님, 드세요. 아,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조심히 가요. 여보, 나 잠깐 보지. 예.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예? 뭐가요?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지,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일찍 죽으라고 일부러 짜게 만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내가 말했고 하지 말라 그랬지. 죄송해요, 여보.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황혼의 아내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평생을 속썩여온 남편의 바람기였다는데요. 자기야, 나 집엔 언제 데려갈 건데? 그 할망구가 말이야. 아주 그냥 밤만 따박따박 총내면서 아주 즐기게 자리 보조라고 앉아있어.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를 위해서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오빠 말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럼. 저기
조금만 기다려. 아, 그리고 자, 내가 말이야. 예, 그동안에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몇 번 사입고. 아, 오빠 고마워. 아이고 이뻐라. 예, 그래. 저기.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한데요. 이 물건이 그렇게 영호하다 이거지? 그럼요. 바람난 남편 조강지 처품으로 돌려보내는 비방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요, 사모님. 사실 이 부적은 남편의 바람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여자는 현장에서 바람피다 걸렸다니까요.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는 이 안에 있어요. 저희 집을 찍은 CCTV예요.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로 경찰에 CCTV 파일을 제출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세 사람의 태도에 의혹을 품은 사모님은 남몰래 자신의 집에 찾아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CCTV 속에는 어떤 진실이 들어있는 걸까?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어, 아, 저 김유사. 예. 잘해? 내가 참 받았냐 말이야. 예.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하여튼 되겠어. 그때 그나마 좋았어. 아, 별말씀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어, 곧 모험 시작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제도 모르고 사모님께 연정을 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장님 계시죠? 어. 오셨어요? 가정부가 반갑게 맞이하는 여인. 그녀는 놀랍게도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뛰쳤어 그래. 아, 그저. 저 먼저 들어가요. 일 끝났어. 네. 그래, 들어가요. 네. 자. 식당 좀 먹고. 대체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김기사와 가정부 사이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예? 혹시 돈 벌 생각들 없나? 사장님은 자신을 도와주면 두 사람에게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며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과연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로부터 사흘 후.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뭔데 그래? 이번에 김 기사한테 확실한 얘기가 들어왔어요. 내일 밤 8시에 이쪽으로 가시면 상간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대요. 그래? 확실한 거야? 아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김 기사를 얼마나 구워 삶았는데요. 가정부는 사모님에게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일 중요한 정보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50주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아내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공모자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저러고 아까워서 바람을 털었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희들도 다 나쁜 놈들이야.
위자료 한 푼 없이 아내를 쫓아내고 새살림을 차리려던 남편의 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란 아무리 멀리 갖다 버려도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야,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형님 몰라도 좋겠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두 남자가 산에 오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유, 야, 고마워. 좋다. 술 맛이 아주 좋은 맛이다. 아유, 아이고, 뭐야, 씨. 잠깐 보여줘. 아, 그래? 그래. 갔다 와. 그런데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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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 돼버린 산행. 배영! 추락 직전 남자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남편은 의식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여보. 여보.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떤가요? 목숨은 지장 없는 거죠? 현재로선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척추 심하게 다친 상태라 만에 하나 의식을 차린다 해도 걷진 못하실 겁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결혼한 지 불과 1년. 아내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 했는데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아내가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인데요. 아유, 누나 왜 이래. 고의로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걸까?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남편은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운이 나빴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응?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우리 같이 음료수라도 마시러 갈까? 어, 그래?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가서 사올게. 응? 혹시 낯선 남자들이 찝쩍대면은 바로 전화해야 돼? 응? 아이, 장난을. 그래, 얼른 갔다 올게. 모처럼 아내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잠시 음료수를 사기 위해 길을 건너던 바로 그 순간. 자기야, 죽으면 안 돼, 자기야.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상처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놀랬지? 근데 이 뺑소니 보면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됐어요. 자기 건강이 제일 먼저지. 나쁜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알았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여보, 많이 먹어요. 그동안 병원 밥 먹느라 고생했어요. 네, 당신도 많이 먹어. 응? 그런데 잠시 후 국밥을 먹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며 입에서 뭔가를 뱉어냈는데요. 목에서 튀어나온 이물질을 보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국밥에 섞여있던 이물질은 다름 아닌 유리조각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오셨어요? 그러게요. 식도 입구에 상처가 좀 생긴 상태인데 삼켰으면 큰일 났다 하셨어요. 아, 나 진짜... 아니 무슨 마가 꼈나.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아 그러게요. 나도 얼마나 놀랬다고요. 퇴원하기 무섭게 또다시 병원 신세를 졌던 남편. 이상한 건 그의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후. 아니야 아무것도. 이번에는 건물 위에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가 다시 전화할게. 머리에 맞았더라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연달아 세 번이나 이어진 사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이 한 남자를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부부가 섬뜩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편을 향한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자, 아까 그놈 손에 묻은 자국 봤지? 어? 이거 분명 그놈 짓이야. 조금 전 부부를 스쳐 지나간 그 남자가 범인인 걸까? 형사님, 예.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 낙서를 한 놈이 작정을 하고 절 죽이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누굽니까?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데요. 사장님. 갑자기 전세금을 2천이나 올려달라 그러면 저보고 나가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제 김 씨도 알다시피 주변 시세 다 올랐는데 우리만 몇 년 동안 묵었다가 이제야 올리는 거야. 당장 애들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사정 좀 봐주세요 좀. 아, 우리는 뭐 땅 파서 세놓는 줄 알아. 전세금 못 내겠으면 계약일까지 짐 빼. 더러워서 뺀다 빼. 어? 아, 뭐? 아, 더러워? 아니 그동안 사정 봐줬더니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해. 아, 여보 상대하지 말아요. 좀 가만히 있어. 네, 사장님 인생 겉다구로 살지 마셔. 내가 당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뭐? 당시 남자가 무서운 경고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아, 누구세요? 이성재 씨 되시죠? 예, 그런데... 예, 경찰입니다. 아, 경찰이... 왜요? 너지, 어? 네가 나 죽이려고 차로 들이받고 유리 먹이고 그랬지, 어? 똑바로 말 안 해. 아유, 바로 이게 아침부터 찾아 재석기. 그때 집안에서 석연치 않은 물건이 하나 눈에 띕니다. 다름 아닌 붉은색 페인트 얼룩이 남은 장갑입니다. 성기 씨. 이거 빨간 페인트 이거 뭡니까? 자칫 목숨이 위험했던 남편의 사고들은 세입자의 저주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 나 뭐야? 내가 당신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렇다면 이 모든 사고는 세입자의 계획이었을까? 이성재 씨,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발뺌할 겁니까? 인정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벌금을 때리든 그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지금 이 사건 말고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왜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아, 저 인간 사고 나는 날 나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요. 아, 전화를 해보시든가.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예, 근무일지 확인됐습니까? 예, 수고하세요. 일단 현장 소장이 알리바이 확인시켜줬으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고 한 번 더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예, 그럼 수고하쇼. 사고 당일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자는 곧바로 풀려났는데요. 그런데 이건 진심인데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는 또다시 섬뜩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불행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세 번이나 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용의자에게 협박까지 받은 남편은 이때부터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집에 들어 앉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요. 뭐야? 건강원 가서 장어 좀 구워왔어요. 아, 괜찮을까? 그놈이 또 무슨 독이라도 넣었으면 어떡해. 봐요. 괜찮죠? 자, 얼른 마셔요. 알았어. 매영,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정말 건강 해쳐요. 저 다음 주에 등산 가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가서 바람이나 쐬요. 아, 그놈이 거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제가 있잖아요.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런가? 그렇게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산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아, 그래? 그래. 갔다 와. 수수께끼 같은 사고 직전 남편은 분명 누군가를 봤습니다. 매형! 추락 직전 남편이 본 것은 세입자가 틀림없었던 걸까?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는 오직 남편의 기억뿐인데 남편은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집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 내가 지키겠다는데 왜 그래요? 나 없을 때 누가 내 남편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누나, 그러지 말고 눈 붙이고 좀 쉬어. 이제부터 내가 교대할게, 어? 이 사람한테선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선 안 돼. 알지? 알았어. 그때부터 아내는 단 한순간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죽였는데 왜 안 죽지? 그런 아내에게 벼락한 섬뜩한 협박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이 퇴원시켜주세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셔서 집에서 돌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선생님, 그놈이 아직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그럼 환자 경과 먼저 보고 괜찮으면 퇴원수속 갚죠. 불안해진 그들은 남편을 퇴원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이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놀랍게도 의식불명인 남편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하반신 마비까지 된 채로 남편은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걸까? 잠시 후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손혜영 씨, 손진영 씨. 네. 저희 남편 찾았나요? 두 사람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 가족이라고요. 뜻밖에도 경찰에 붙잡힌 것은 다름 아닌 아내와 처남이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아, 친구가 있으니까 계속. 저는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 중환자예요. 빨리 찾아야 된다고요. 아니, 대체 무슨 증거가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지금? 아이고, 마침 저기 오시네요. 당신 애들 좋아하는 그 증거. 경찰은 바로 눈앞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남매가 본 것은 대체 뭘까? 매형. 경찰서에 나타난 것은 바로 실종됐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여보. 깨어난 거예요? 다행이에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럼 이렇게 깨어났지. 근데 나 있잖아. 모든 걸 다 알아버렸거든.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진실은 뭘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날 추락 직전 남편이 본 얼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 깜짝이야. 당신이었어? 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냥 몰래 쫓아온 거야? 아이고, 정말. 응, 당신 놀려주려고 왔어. 이렇게. 남편을 벼랑 끝으로 떠민 것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깨어난 것은 추락사고 사흘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나 이거 밥 못 먹겠어. 그치, 맛도 없지. 아,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목숨이 고래 신질보다도 질겨. 아휴, 어이없어. 말이 안 나와. 아, 지금은 의식이 없으니까 좀 지켜보고 깨어나면 그때 한 번 더 하자. 깨어나서 입이 열면 큰일이니까 너도 간식 잘해. 아유.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아휴, 알았어. 혹시 깨어있는 거 봤겠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계속 의식불명인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직전 아내가 어디론가 은밀한 눈짓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처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국밥집 사고 상황입니다. 퇴원 당일 유리조각이 섞인 국밥을 먹은 것도 모두 아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나왔으니까 내가 연락할게. 아찔한 벽돌 투척 사고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살해 시도에도 남편은 극적으로 살아나곤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에게 나름의 복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이토록 집요하게 남편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하나, 둘, 셋. 일곱 개네요. 무려 일곱 개나 되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 한 겁니다. 형사님, 저는요, 우리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누나? 참네. 요즘은 누나한테 이런 짓 하나 보죠?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남몰래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남매의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짜증나서 정말 못 해먹겠네. 하지마. 자기 뭐 하나씩 훨씬 못하지. 누가 보면 어쩌라고 그래. 뭐 어때. 우리 좋은 남매라고 생각하겠지. 아, 진짜. 나 시집 보내고 속 많이 상했지, 자기. 자기를 자기라고 못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미안해. 이해 좀 해줘.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알지? 친남매 지간이라던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왜 들어가냐고. 아니,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야!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자기야! 네가 인간이야? 그리고도 인간이야? 감방 안에서 사람 타령 많이 해봐. 갈게요.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아내.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갈증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머리 너무 잘 나오셨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선생님. 이렇게까지요? 네.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43세 미용실 원장 변수정 씨. 이 분이 여시가 어떻게 어? 어르신 오셨어요? 그래, 네가 이 동네 남자들 다 꼬시게 떼는 거야? 어? 왜 이래서 할머니? 이런 이 뻔뻔한 것 같은 일하고. 그래, 어? 어떻게 네가 어? 이 20살이나 차이 나는 그런 남자한테 꼬리를 쳐? 아니, 꼬리를 치기 누가 쳤다 그래요? 이 할머니 노망쳤나 진짜. 응? 노망? 그냥 2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라니. 혹시 영순 할머니의 영감님이 수정 씨와 정분이라도 난 걸까요? 그만하세요. 그때 두 여자 앞에 나타난 한 젊은 청년. 수정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수정 씨? 할머니, 도대체 왜 이래요? 손주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알고 보니 할머니의 속을 터지게 만든 장본인은 영감님이 아니라 하나뿐인 손자였습니다. 야! 아유, 너 지챙피어질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네 아들 뻘대는 애한테 꼬리를 쳐? 황당한 건 저라고요. 할머니 손자 교육이라 똑똑히 시키세요. 엄마 뻘대는 여자한테 제발 들대지 말라고. 수정 씨, 화 풀어요. 예? 왜 이래 진짜? 우리 할머니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설득을 해?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22살 연상의 여인을 향해 사랑을 외치는 영순 할머니의 손자.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 저 주세요. 여기까지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나 기다렸다가 시장 가라니까 왜 혼자 무거운 걸 들고 다녀. 내 새끼만 보면 힘이 절로 나는데. 가요. 사고로 죽은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20여 년간 홀로 손자를 키워온 영순 할머니. 그런 손자가 명문대에 입학하면서 할머니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석 달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새롭게 개업했나 보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학생도 와요. 나 남자 커트 전문이에요. 뭐해? 예, 예. 안녕히 가세요. 공부밖에 모르던 경호 씨가 엄마 뻘대는 미용실 원장 수정 씨에게 그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용기를 내 미용실을 찾아온 경호 씨. 저기. 어서 오세요.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예. 어? 학생 왔네? 머리 자르려고? 예. 이쪽으로 왔어요. 예. 그냥 깔끔하게 다듬어줄까? 예. 내가 예쁘게 해줄게. 예. 그가 수정 씨의 다정한 손길에 푹 빠졌는데요. 아, 예쁘다. 난 이렇게 깔끔한 남자가 멋있더라. 예?
멋있어요? 응. 나중에 염색이나 파마하러 한 번 더 와요? 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용실을 나온 경호 씨. 염색이나 파마? 그때부터 미용실에 갈 궁리만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아니 너 그렇게 머리가 그게 뭐야? 아, 미용실에서 머리 좀 했어. 이게 요즘 유행이래. 유행? 뭔데 유행이? 아니 너 요새 지금 미장하는 몇 번 해가는 거야? 이게? 아 그게... 아 왜? 미용실 누나가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아니 그 미장은 누나? 늘 모범생이었던 손자의 낯선 모습에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 하지만 수정 씨에게 푹 빠진 경호 씨는 미용실에 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망치는 회개한 짓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멀쩡한 말이야? 지금 뭐는 짓이야? 할머니, 그게... 너 지금 또 미장원 해가려고 그러지? 어? 아유, 도대체 왜 그래? 어? 너 여태껏 할미 속 한 번 낭썩이던 녀석이 왜 그래? 어? 아유, 그냥 늙은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응? 아,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수정 씨가 왜 늙은 여자야? 아니, 늙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꼬셨길래 그냥... 응? 늘 가서 그냥 내가 응? 할머니! 아,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날씨 누가 나 찾으면 나 없다 그래? 알았지? 할머니를 피해 급히 몸을 숨기는 수정씨. 이 여자 어딨어? 사장 어디 갔냐고? 아 할머니! 어? 아 사장님 외출하셨어요? 여기 안 계세요. 내가 이 녀석 그냥 가만 두나 봐라.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아 진짜. 아 정말 돌겠네 진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수정 씨와 달리 그녀를 향한 경호 씨의 외사랑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이번엔 꽃까지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정 씨.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네 여자친구니? 수정 씨. 그리고 그 수정치란 소리 좀 그만해. 아, 수정 씨. 아, 정말. 정신 차려. 어? 나 너 같은 꼬맹이한테 관심 없거든. 그리고 너 때문에 가게 망하게 생겼어. 알았어? 수정 씨. 단칼에 거절당한 경호 씨. 그의 인생에 처음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다음 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왜 그래? 오지 마! 수정 씨 앞으로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할머니, 할머니 수정 씨 불러줘! 할머니 나 진짜 수정 씨 안 부르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아, 그러지 말고 이리 내려와! 아, 내려와 들어가는 게 있어! 경호야! 그만해! 수정 씨! 어, 도대체 왜 그래? 나 계속 피할 거예요? 나 안 만나줄 거냐고! 나 그럼! 알았어, 알았어!
모두 불사할 만큼 아주 단단히 성사병에 걸린 경호 씨.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해. 아이고. 아휴, 저 진상 때문에 진짜 돌겠네. 진짜 X가 따로 없네. 그나저나 원장님 좋겠어요. 영기한테 대시도 만큼. 너 이 상황에 농담이 나오니? 아휴, 진짜.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이러다가 진짜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럼 어떡해요? 어린 손님의 거침없는 사랑 때문에 수정 씨는 가게 문까지 닫게 생겼는데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경호 씨.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아예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잠시 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경호 씨의 표정. 대체 뭘 본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어딘가를 향해 급히 달려가는 수정 씨. 이번엔 그녀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경호 씨가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말문마저 막혀버린 수정 씨.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죽었다고. 살려내라고, 살려내라고. 왜 죽였어, 왜 죽였느냐고. 도대체 그는 어쩌다 죽게 된 걸까요? 얼마 전 수정 씨 집을 찾아갔던 경호 씨. 그날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수정 씨. 어? 경호 학생. 우리 집 앞에 무슨 일이야? 누구야 얘는? 우리 가게 손님.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자기? 응. 인사해. 나랑 결혼했어요. 결혼? 결국 경호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달려들고 맙니다. 수정 씨,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난 너 같은 어린놈한테 관심 없대니까. 근데 왜 저한테 잘해줬어요? 나 멋있다고, 좋다고 했잖아요. 너 비즈니스 모르니? 접대용 멘트. 야 꼬마야, 너 괜히 다치고 싶지 않으면 다신 내 여자한테 들이대지 마라. 알았어? 가자 자기야. 나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네가 그럴 용기라도 있냐?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아니다.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가자 자기야. 네. 수정씨. 수정씨! 수정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절망한 나머지 경호씨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 것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죽은 거야? 이놈이 왜 있냐? 어?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뻥뻥스럽게 여길 때 와. 아유, 아, 아니에요. 이 사람 죄인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 남자 제 친오빠.
애인인 척한 거라고요. 그럼 다녀갈 줄 알았는데. 친오빠를 동원해 애인인 척 연극을 한 일이 21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갈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수정 씨. 그날 이후 수정 씨는 죄책감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자신도 모르게 경호 씨의 집 앞까지 오게 된 수정 씨. 그런데 죽은 사람의 환영까지 보다니 그녀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며칠 뒤 경호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간 수정 씨.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여보세요? 아니, 당신이 여길 왜 또 왔어? 할머니, 아무래도 경호 위정자라도 좀 지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제가 들 테니까. 위정자 같은 소리 얻고 있네. 사람 죽여놓고 그게 다 무슨 소용 있어? 할머니 제발요. 아니면 경호 유품이라도 좀 주세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어.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이 팔 드러냈다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할머니! 위령제라도 지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수정 씨. 그녀는 할머니가 만나주지 않자 몇 날 며칠 경호 씨의 집 앞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집을 나서는 영순 할머니. 그런데 어쩐지 그 모습이 좀 수상해 보입니다. 그때 뭔가를 보고 놀란 수정 씨. 그녀가 목격한 건 뭘까요? 영순 할머니가 손짓하는 곳. 잠시 후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경호 씨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뒤. 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알았어? 놀랍게도 경찰에 구속된 경호 씨와 할머니. 그 속엔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부밖에 할 줄 모르던 약골 경호 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것은 바로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입영 통지서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어? 아, 몰라. 아휴, 야, 너 병 말하냐? 어? 저 끼는 딸이 높은데 안 갔나는데. 아, 신체 검사에서 이상 없대. 아, 나 어떡하지? 나 군대 가면 적응 못할 텐데. 아유, 이 급족 같은 애들께 어떻게 내가 험한 데 보내. 아유, 정말 큰일 났네. 아, 아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할머니와 손자.
폭식을 해서 체중을 늘려보기로 했는데요. 100kg를 넘어야 된대잖아. 어? 어, 잘 먹어.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옳지, 옳지, 먹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십 킬로의 몸무게를 불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00kg가 안 되잖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유, 그럼 좋아. 이번엔 더 무서운 방법을 생각해낸 경호 씨. 아니, 그럼 어떡해. 아니야, 아유,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바로 그 무렵 미용실을 개업한 수정 씨. 안녕하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때 수정 씨를 본 경호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문 남성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한 미모와 애교를 가진 수정 씨를 병역 면제에 이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상사병이었습니다. 어? 왜 이래? 나 안 만나줄 거냐고! 나 그럼! 일부러 온 동네에 자신의 짝사랑을 소문낸 경호 씨. 결국 버림받은 충격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민 것인데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화장하게. 나 비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리고 금쪽 같은 손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사망 신고까지 한 할머니. 진단서. 근데 안 된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장례식까지 치르며 죽음을 연기한 경호 씨와 할머니. 한 달 넘게 집안에 숨어 있던 경호 씨는 몰래 거처를 옮기려다 수정 씨에게 들킨 것입니다. 경호 씨,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의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내가 다 벌받을게요. 할머니, 할머니도 어차피 공범이에요. 아니, 죽은 척하면 그 다음엔 어쩌려고 그랬어요? 아니, 평생 죽은 상태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참나, 이 양반들 아주 대책 없는 사람들이구만. 에휴, 우리 손주들 명순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손자 경호 씨는 결국 군생활 대신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입영 생활에 병적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망 사실을 조작해 입대를 피하려 했던 청년. 모든 범행이 드러난 뒤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결국 그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 그 정도 용기라면 병역의 의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두려움이 부른 안타깝고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충격 실화 극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